난초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난초가 여러분도 조금 아실 겁니다. 난초 막 무너져요. 난초가 노대 현상식으로 막 무너집니다. 특히 요즘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크지 않습니까? 올해는 6월달부터 일기가 굉장히 요동쳐가지고 6월달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 작년 같으면은 신화가 꽤 많이 자랐을 텐데 지금 포토를 이제 뚫는 놈 있고 조금 자란 거 있고 조금 큰놈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평상시에도 이게 신화가 나올 때는 난초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난초 사랑님, 산에서 내려온 난초도 무너지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이제 난초가 입이 음엽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늘에서 자라가지고 환경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농약을 막 살포를 해버립니다. 그 농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무너진 걸 보이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화분 다섯 개가 보이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거 살린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 황복룡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예, 복룡 계열은 햇볕에다 많이 줘야도 돼요. 제가 얘기했죠. 사피하고 복룡 계열은 햇볕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 타버리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햇볕을 아주 그 산에서 그늘에서 막 오는 난초 이런 거 바로 타버립니다. 바로 타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기 환경에 맞으면서 햇볕이 강하면은 그늘을 대발을 친다든가 또그천천 망사 천 있잖아요. 그걸 치면서 서서히 줍니다. 그러면은 입이 염력이 두꺼워져요. 염력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자기 보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염력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난탑니다. 자, 이것도 복륜입니다. 이게 산채 복륜이에요. 근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무너질 때 여러분 다 그냥 포기하고, 아,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 농약을 막칠 겁니다. 잎사귀가 막 우수수 막 툭툭 떨어지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호피입니다. 이거 호피인데요. 호피인데 지금 이것도 다 무너졌어요. 보세요. 그게 모르고 막그 농약 살포를 하는데요. 호피예요. 야, 호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그거 어디다 갔네. 자, 호피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은 이렇게 캡을 씌워줘야 돼요. 지금 동영상 올리라고 붙겠는데요. 이렇게 씌워줘야 합니다. 왜? 제가 호피 발색법에 얘기했죠. 호피는 신화가 나올 때 바로 차광을 시켜야 한다, 이럽니다. 자, 호피 이 정도 컸네요. 이거 호피입니다. 그럼 일자로 이렇게 커요. 크다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말복 지나면은 말복 전후에서 그때부터 서서히 쳐서 전후에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벗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부가 쫙 벌어져요. 다음에 이제 기부가 이제 손으로 벌리는 법을 제가 또 한번 동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무너지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막 무너지니까 병 걸려도 죽는 줄 알고 농약을 막 살포합니다.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지금 6월달인데 성장기예요. 성장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집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거 원판합니다. 자, 노랗게 다 무너지고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입만한 병 아닌가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살포합니다. 살균제.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초기 올라오죠. 자, 클로즈업 한번 시켜볼게요. 자, 초기 올라오죠. 자, 이것도 이쑤시개 삐리리가 아니고 아주 튼실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이거를 구입난초인데요. 구입난초인데 제가 작년 겨울에 다 휴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거 왜 무너지는지 아시죠? 이게 가온을 시켰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온 난초는 왜 무너지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늘에서 이불 햇볕을 안 봐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 환경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냥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이 초기 막 자라고 아직도 초기 산에 가면은 이제서 막 형성돼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농약 절대 치지 마시고 농약 치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무너진다 해가지고 병 걸린 걸 오인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농약을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농약도 안 치면 안 돼요. 농약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것도 3반입니다. 이거 3반 보세요. 이것도 완전 무너졌어요. 이게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이거 입만한병 아닌가 하고 농약 치면 이거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거 3반 보세요. 3반 자태에 살살 올라오죠. 이게 산채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밖에도 제가 이 밖에도 저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다 찾질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이라 일요일인데 아침 다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개 보이는 것만 찾아가지고 했죠.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인데 막 신화가 막 자라요. 막 손가락만큼 자란 거 있고 이만한 거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거 포도 이제 이만큼 떨어가지고 이만큼 한 1.5cm 자란 거 있고 근데 올해는 더 더디다 작년보다 5월달 날씨 그렇게 막 뭐 영하로 막 내려가 버렸지. 식물 민감합니다 이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날씨가 민감하다 보니까 이 신화가 이렇게 쑥쑥 자라질 않아요. 지금 6월달 6월 말 가까워지면은 이제 우기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최고 잘 자랍니다 장마철에. 그런데 지금 너무 안 자란다 해가지고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안 자라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기철을 장마철에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무너지는 난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막 그 신화 막 자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화가 지금도 형성돼가지고 올라온다.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완전히 이건 누려가지고 병 걸린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난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바짝 말랐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거 안 떼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이거 잎 줄기 마른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 농약을 살포해 버립니다. 이거 노대 생겨가지고 막 병 걸려가지고 누리끼리가 죽는구나. 이거 원판은 좋은 단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아주 그 튼실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그래서 이렇게 입이 바짝 마른다 해가지고 입마름병으로 오인해가지고 막 농약 살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이런 난초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 난초도 이렇게 막 급속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 그늘에서 자라가지고 환경 변화를 오니까 입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 뭐야 은행나무 같은 것도 낙엽성이 있지 않습니까? 빡빡이 심었을 때 바람 불면 흔들흔들하면서 이만해가지고 쭉 한 40m 막 그 우회로만 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죽지 못해 크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햇볕을 따라서 그만큼 햇볕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난초를 뭐 음엽 식물이니 뭐 음지에서 자랐으니까 컴컴한 데서 그늘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햇볕을 쨍쨍 쬐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햇볕을 갖다 주워버리면은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온된 난초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햇볕을 산에서 내려온 난초, 그늘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이 얇아요. 얇으니까 냉해가 바로 와버립니다. 냉해가 꼭 영하 1도, 2도 내려가서 냉해 오는 거 아닙니다. 4도, 3도, 2도, 5도, 6도 가도 냉해 맞아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여름철에 냉해 맞는 것도 33도 가는데 벌건 대낮에 갔다 15도 지하수 물 갖다가 뿌려버리면 15도 차이면 냉해 맞아버립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해로 착각하신다 하던가. 이건 냉해로 죽은 난초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입마름병, 아까 입 쫙 말랐죠. 이렇게. 이렇게 입이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입마름병으로 착각 오인하셔가지고 막 그 농약 치지 마시고. 자, 이것도 보세요. 빼짝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고 이거 죽었다 하고 분 쏟아버렸으면 이거 안 나와요. 이거 3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농약 좀 이렇게 막 오인으로 입마른 병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이게 신화가 이렇게 자라는 시기다. 성장기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마라. 자, 오늘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엄지척에다가 댓글 다실 때 터치 한번 해주시면 고맙고요.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기하지 마라. 이런 난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